이렇게 했어요? 히트포커도 돼요. 귀엽네요. 빅토리아가 그 식성이 좀 맞아요. 그죠? 특이한 식성. 그래요? 닭 뇌를 드시고. 닭뇌? 오리 혀. 닭뇌가 뭐야? 닭의 뇌요. 그걸 어디서 팔아요? 대가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중국? 네, 파는 거 아닌데 그냥 찜닭 안에 그런 거 있는데 네. 제가 그 안에 그거 뇌를 까먹었죠. 네. 뇌를 까먹어. 아니 중국에서 많이 먹잖아요. 뇌를 까먹었다는 말이 너무 웃긴다. 오리혀는 진짜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요리예요. 맛있어요. 네. 진짜 오리 발도 먹는다면서 오리가 되게 많은 네, 오리 발, 오리 혀, 뭐 다 먹죠. 버리는 거. 오리는 버리는 게 없대. 우리나라에서는 왜 닭을 버리는 게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오리를 버리는 게 없다고. 네. 생선 눈알? 네, 생선 눈알. 생선 눈알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특히 신선한 생선만. 네. 알. 생선 안 익혀서 먹어요? 안 익힌 거? 네? 안 익힌 거? 아니에요. 신선한 그 생선 요리 만들고 나서 나오는 그 눈. 익히고 난 거? 네. 그 오래된 그 냉동한 생선 눈알. 말고. 네. 되게 말라가지고 그 맛없어요. 말하고. 네. 신선한 걸 요리한 생선 눈알 보면 눈알부터 탁 빼먹어요? 네. 근데도 생선 달라서 달라요. 눈 작은 생선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먹고. 눈 큰 생선? 이렇게 생선 있으면 이렇게 빨아먹어. 아니요, 젓가락으로 이거 빼서 먹어요. 아니 두 분은 어때요? 이런 눈알 빼먹고 뇌 까먹고 그냥.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저는 먹어봤어요. 저는 중국 사람이라 되게 잘 먹어봤어요. 네, 잘 먹었어요. 어떤 좋아해요? 네. 어떤 거 먹어봤어요? 저는 오리혀 되게 오리혀? 좋아해요. 맛이 어때요? 진짜 좋아해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맵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어떤 맛 나요? 그냥 고기로 치면 어떤 고기 그냥 느낌? 닭고기? 그거는 약간 약간 뭐죠? 닭발에 닭발이라면 그 물콩콩하게 고기가 아니라 약간 콜라겐 많이 그냥 그런 느낌인데 그래요? 조금 더 탄탄한 거죠. 네. 단단한 느낌.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먹어도 그렇지 소혀도 먹잖아요. 우설이라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런 그렇지. 거죠 뭐 그냥 네. 이상한 게 아니죠. 네, 크리스탈 좀 이렇게 맛있어하는데 한번 드셔보시지 그래요. 혼자 왜 괴로워해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저 곱창도 안 먹고. 아, 곱창도 안 먹어요? 닭발도 안 먹고. 닭발도 안 닭발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족발도 안 먹고. 안 됐다. 그거 말고도 맛있는 거 많아요. 많죠. 뭘 제일 좋아해요? 그것도 맛있으니까. 저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저 뭐 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소고기. 스시 좋아하고. 스시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스시 고기 또 없네요. 케이크 같은 거? 맛있는 케이크. 디저트도 좋아하고. 디저트도 좋아하고. 네. 네. 한국 음식 중에 저 뭐 중국 음식 말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우리 빅토리아는. 많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음악 방송에서 대기실에서 보쌈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보쌈을 또 먹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방송국 가니까 뭔가 옛날에 저희 스케줄 너무 많았을 때 중간에 잠깐 시간 여유 있을 때 막 그 방송국 옆에 그 보쌈집에서 먹었던 거 기억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 그 맛이 기억나서 네. 보쌈 좋아하고 엠버는 뭐 좋아해요? 저는 떡볶이 제일 좋아해요. 네. 매운 거? 떡볶이? 네.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떡볶이. 신기했어요. 약간 그 밖에서 한국 처음 왔을 때 그 카트 네. 밖에서 카트 있는 거 되게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막 가가지고 먹고 막 되게 재밌었어요. 그걸 좋아하는. 하긴 야외에서 이렇게 그 어묵이랑 그런 거 먹으면 재밌죠. 네. 재미가 있죠. 빅토리아가 중국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대네. 중국에서 드라마 예능 맹활약해갖고 중국 부자가 됐다 이런 말. 예. 네, 아니요. 우리 말로만 듣던 중국 부자?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인기가요? 중국 예능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뭐. 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이랑 똑같고 그냥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컴이 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중국은 개런티가 세다던데 한국보다. 한국보다 세긴 세죠. 많이 세죠. 네. 방송국에서 방송국 어디 스케줄 이동할 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죠. 네, 맞아요. 뭐 북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장사 이렇게 다른 도시에 예능 하러 가면 또 몇 시간 비행기 타고 막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몇 개 4-5개씩 소화하는데 거기는 하루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하루에 한 개, 이틀 한 개 그렇게.